오늘도 한낮에는 더웠지만 어느덧 가을 분위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탐스럽게 연근 수세미가 주렁주렁 매달린 채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벼도 하늘 높이 자라 초가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아늑한 돌담길 사이로는 여유로운 고택의 풍경이 드러납니다. 아침하고 저녁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그래도 좀 선선한 느낌이 있긴 한데 좀 점심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직 여름이 안 갔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아직 한낮더위는 남아있지만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나 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나들이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가 29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햇볕도 제법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이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두 계절이 공존하는 이런 날씨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